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북한이 만들 21세기형 정치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생각도 있구나 하고 넓게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사실 좀 중요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앞서 영상에서 지금의 정치 형태는 300년 전 18세기 미국에서 나온 삼권분립의 사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낡은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앞으로 지구의 정치는 어떻게 바뀔까요?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기존 정치 제도의 소멸입니다. 즉 국가를 통치하는 시스템과 방식이 완전히 바뀐다는 것을 의미하고 더 나아가 국가가 점점 기능을 잃는 상황까지 예측이 가능합니다. 국가 권력의 자리를 서서히 시민 권력이 차지하게 되는 것이 미래의 트렌드입니다. 기존 정치 제도가 소멸되는 것에는 거대 정당의 해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대의 거대 정당들은 좌우 이념의 낡은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다수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고 미래의 이슈에 대해 대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전문가 집단의 도래인데 지금처럼 정치인이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가 정치에 개입해 보다 효율적이고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과학기술이 발달해 개인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되면서 집단 지성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지금은 맹아적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백 년 동안 지구상에 존재하는 현존 가치 중 최대의 가치로 꼽고 있는 삼권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적 통치 방식도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오늘날 대다수 민주주의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권력을 나눈 삼권분립의 원칙을 최초로 도입한 국가는 미국입니다. 미국은 1787년 연방헌법을 통해 삼권분립의 원칙을 명시해 나라의 권력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막았습니다. 이 세 기관은 서로를 간섭하지 않는 원칙을 갖고 있지만 제도적으로 한쪽의 힘이 커졌을 때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갖췄습니다. 이 사상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프랑스 정치가 몽테스키웨이인데 그는 1748년 법의 정신이라는 책을 통해 권력자들은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기 쉽고 권력을 힘껏 사용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권력이 세계로 분리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몽테스키웨이 이전에 또 권력을 두 개로 나눠야 한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몽테스키웨이는 그보다 앞선 인물인 영국의 철학가 존 로크의 영향을 받았는데 그는 왕의 권력이 입법권과 집행권으로 나눠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17세기 영국에서 왕의 권력을 둘로 나눠야 한다고 했는데 그로부터 50년 뒤 프랑스에서 아니 셋으로 나누면 더 좋다 이런 사상이 나왔고 그리고 다시 50년 뒤에 미국에서 아 저게 좋아 보이니 우리가 해보자 이렇게 돼서 삼권분립민주주의 체제가 탄생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에서 이론이 나왔는데 왜 미국에서 먼저 시작됐을까요? 당시는 미국이 바로 기존 제도의 기득권이 없는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삼권분립 사상을 만든 프랑스는 왕의 목을 치고 왕정을 붕괴시키고 나서야 이 시스템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사상은 기존의 국가 시스템이 단단히 존재하는 한에서는 새로운 국가 시스템으로 도입하기 쉽지 않으며 기존 정치 시스템의 붕괴 이후에야 비로소 새로운 혁명적 정치 체제가 들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250년 정도 흘렀습니다. 이제 민주주의 제도도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 새로운 사상이 나오면 지구상에서 이걸 구현하기 가장 적합한 곳이 어디겠습니까? 저는 이게 북한이라고 봅니다. 지구상에서 기득권이 없는 유일한 땅이거든요. 그리고 북한이 21세기형 정치 시스템을 장착하면 미국처럼 강대국이 되진 못하더라도 적의 대안이라고 선방받는 모델은 될 수 있습니다. 김정은 체제가 무너진다는 것은 북한을 수십 년 동안 통제해온 왕정이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왕정 붕괴와 함께 기존의 기득권도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북한 주민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데 어쩌면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김정은 체제 붕괴 이후 어차피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면 이왕이면 21세기형 민주주의 체제를 공부시키는 것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북한을 미래형 정치 제도의 시험 무대로 삼고 전 세계가 관심을 갖고 키워주는 일은 충분히 그럴 가치가 있으며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이제부터는 제 개인적인 이론입니다. 미래의 전망을 북한에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
저는 전문가는 아니고 제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존 로크의 사상이 몽테스키웨이에 의해 발전됐듯이 제 견해도 다른 전문가들의 견해에 영감을 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일단 북한의 미래 정치는 전문가들이 주체가 돼 집행하는 전문위원회가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현재 1인 1표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거제도에 1인 3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래야 하냐? 이건 다음 시간에 설명하겠지만 먼저 말씀드릴 점은 김정은 체제가 붕괴되면 북한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저는 과거사 청산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과거사를 청산하기 위해선 북한 주민들이 먼저 납득해야 하는 동시에 기존의 김정은 정권에서 수혜를 받지 않은 참신한 인물이 필요합니다. 과거사 청산의 키를 쥔 사람들부터 북한 주민들의 지지를 받아야만이 우리가 원하는 새로운 체제를 건설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북한은 외부에서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부패한 사회입니다. 세계 탑일 겁니다. 사실상 부패에 있어서 오늘날 한국의 기준을 북한에 적용할 때 무사히 통과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 체제가 종식되면 기존 북한 정치에 종사했던 인물들 대다수는 자리에서 내려오겠지만 북한에서 부패한 것은 비단 당, 정군 간부들뿐만 아닙니다. 모든 분야가 부패해 있기 때문에 그런 풍토에서 과연 조국과 민족을 위해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인물이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회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는 확실한 열정이 있는 사람이 없지는 않겠지만 과연 부패한 나라가 전반적으로 정치인의 힘으로 깨끗하고 정직한 나라로 탈바꿈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부패를 몰아내지 못하고선 북한의 새로운 시작을 말할 수 없습니다. 한국의 정치 제도를 북한에 도입하면 분명 과거사 청산에서 살아남은 지역의 유지급 인물들이 정치인으로 변신해서 주민들을 선동할 것이 분명합니다. 북한 주민 역시 차악을 선택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인물을 모아놓고 한국식 양당 구도 또는 3당 구도로 정치 시스템을 짠다면 허구한 날 서로가 삿대질하면서 생산적인 대화가 나오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그나마 공부를 하고 미래에 대한 고민을 가진 전문가 집단이 정치를 좌우하게 된다면 북한이 보다 나은 상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전문가 집단도 김정은 체제 하에서의 행적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대안이 없다는 것도 감안해야 합니다. 그래도 북한에선 학계에 종사한 엘리트 계층이 그나마 다른 계층보다 더 고민하고 살았다고 볼 수 있고 이런 전문가 집단을 위해 한국과 국제사회에서 조언을 해줄 전문가 그룹이 파견된다면 이들과 어울려 생산적인 결과물을 만드는 것도 지성인 집단이 다른 그룹에 비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을 모아놓는 구조를 저는 1인 3표제로 제안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다음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